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조정실 이현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2년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딱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환경팀 이수연 연구원입니다. 저는 22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3년 차이고 안녕하세요. 창업투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 연구원입니다. 2021년에 입사해서 벌써 3년째 근무를 했고 저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 R&D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팀스트 입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만든다든지 양식업을 한다든지 같은 우리 바다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팀스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팀스트 인턴을 경험하며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정규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NCS하고 논술 두 가지 모두 하루아침에 성적이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 있는 회사의 채용 대행사를 나라장터 같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찾아서 어떤 유형인지 알아두고 한 달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NCS일 경우 흔히 말하는 핏셋형과 모듈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본 서류 풀이를 하고 스터디를 통하여 모의고사 형태로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시간을 연습하려고 타이머를 맞추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해진 시간 내에 결론을 내는 연습, 또 자필로 글을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팀스트 홈페이지에서 저희 원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만들고 답변을 써보는 형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있는 자료를 보고 올해의 키워드를 뽑아서 문제를 만들고 미리 써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스트에 적합한 자기소개서, 최종 면접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면접관님께서 질문하는 것에는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을 파악하셔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한 3초 정도 고민하고 대답하면 답변에 여유도 생기고 훨씬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가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 R&D 성과를 기사나 SNS와 같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대국민에게 소개하고 국민들께서 직접 성과 소개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할 때 업무의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자분들과 소통하며 사업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신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바로 뒤에서 같이 뛰고 도우면서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팀스트에 오시게 되면 연구개발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맡게 되실 텐데 담당하시는 사업이 부디 즐거운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구원님들 반갑습니다. 동원 건물의 1층에 딱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니언즈 캐릭터를 참치캔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김스테가 작고 소중하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첫 기억은 참치캔들, 수많은 참치캔들이 기억이 납니다. 파란색이 많아서 바다를 연상시키게 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인사팀 연구원님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아, 따뜻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인사팀 직원분께서 각 층을 돌면서 한번 인사를 다 시켜주셔요. 저희 회사가 좋은 게 양재천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네, 해양수산 R&D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있다 이런 거를 좀 피부로 느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이뤄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쇄빙선을 타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북극곰을 실제로 보고 싶고 셋째는 이제 반대로 남극에 가서 펭귄을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입사한 첫 해에 쇄빙선은 타볼 수 있었고요. 북극이나 남극까지 가진 못했고 인천항에서 탔지만 첫 번째는 이뤘고 남극하고 북극은 정년퇴직 전까지 몸 건강할 때 꼭 다녀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혹시 극지연구소로 잘못... 극지연구소에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과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킴스트 인턴 출신이다 보니까 사내 동호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킴스트 입사를 하면은 사내 동호회에 한번 꼭 가입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꼭 동호회에 들어서 직원분들과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담을 수는 없는데요. 저는 좀 질문하는 법을 좀 익숙하지 못해서 선배가 어느 날 질문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돼서야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을 하면 사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후배로 오신다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제발 빨리 질문해서 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일, 크리에이티브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킴스트는 친근한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 내시고 입사하셔서 저희랑 함께 즐거운 네, 킴스트 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킴스트는 비욘드 오션이다. 미래다. 사랑이다. 킴스트 화이팅!